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개천 전날 광화문을 꽉 에워싸은 그런 버스 대열을 보면서 이른바 재인산성의 구축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제각각의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신만의 관점이나 주관 그리고 과거의 그런 경험에 따라서 이번 사태를 보는 것이 많이 달랐을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거의 5cm에서 10cm 정도의 간격으로 광화문 광장, 이승만 광장을 에워싼 그런 경찰의 버스를 보면서 저는 천안문 사태를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 아마도 개천절 집회를 진압한 데 대해서 여권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환호성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뭔가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이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거의 천안문 광장의 탱크 진입 그 이미지가 거의 동시적으로 아마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떠올랐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광화문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던 이른바 광우병 파동을 밀어붙이던 그런 야권의 시위대가 만든 조거인 맹박산성을 인용해가지고 맹박산성을 막은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지만 10월 3일날 설치된 광화문 광장의 차벽은 코로나를 막은 것이다 이렇게 억지를 씁니다.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의 논객이자 지식인 가운데 한 분 경남대학의 김근식 교수는 맹박산성이 민주주의를 막았다면 똑같이 재인산성도 민주주의를 막은 것이다. 김근식 교수가 갖고 있는 시각도 상당히 왜곡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맹박산성에 비해서 문재인의 재인산성이 훨씬 더 정당성이라는 이런 면에서 보면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거의 국민의 기본권을 완벽하게 탄압한 것이고 진압한 것인데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 맹박산성보다도 재인산성이 천배, 만배, 십만배, 백만배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일종의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무리수를 둔 조치죠. 윤건영 의원은 10월 4일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개천절 집회를 막은 것에 대해 시비를 건다. 국민들은 걱정 많은 한과일을 보냈는데 제1야당은 집회를 못하게 한 정부만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윤건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아주 친여 강력한 그런 지지 세력들은 찬사를 표하겠지만 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은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아마 평가할 것입니다. 김근식 교수는 그 다음 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화문에만 서식하고 창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준수해서 차량 시위로 전환한 것마저 원천 봉쇄한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탄압이다.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이른바 재인산성의 시범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cm 정도의 경찰 차량들이 시위대를 동아백화점 앞에 시위대를 이렇게 분리한 것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그와 같은 그런 실험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는 아예 광화문 광장 전체를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뭘 생각하셨습니까? 자신감에서 그와 같은 행동이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감 때문에 그렇게 광화문을 시경버스를 가지고 온통 그냥 뒤덮은 그런 상태의 그런 사진을 국민들에게 선사했는지 세계인들에게 선사했는지 아마 단 그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문정부가 얼마나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떠올렸던 사람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감 때문에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나왔다고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 속내를 깊이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저는 자신감보다도 두려움과 초조감 때문에 전면적으로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를 개미 한 명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개미 한 마리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진압작전을 펼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이라고 보는 거죠. 우려라고 보는 것이죠. 근심이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자신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관대함을 보이게 되죠. 아량을 보이게 됩니다. 개천절 집회를 전면적인 그런 집회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1인 집회라든지 차량 시위 정도는 용인할 수 있었으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자신감이라기보다도 두려움과 불안감을 외부에 본의 아니게 표출한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자신감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 저분들이 참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구나. 그러니까 일체의 반발이라든지 반항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도 틈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빡빡한 그런 심적 상태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화될지 아니면 진화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이번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불안감과 두려움과 전율의 진원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민의가 표출될 수 없어야 된다. 표출되어서 안 된다. 표출시킬 수 없다. 하나 이와 같은 급박함이라든지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초조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번에 그 10월 3일 날 중국의 북경에 인접한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마치 천안문 집회를 방불케 하던 훨씬 더 예술적인 그런 사진이 광화문 집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한국사 전편을 통해 가지고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이 제인 산성을 구축해서 단 한 사람의 1인 시위조차도 광화문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결기를 보이는 것을 훗날 사가들은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